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힘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는 조금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가 또 존재를 했는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8%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4.1% 하락으로 코스닥의 하락폭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두 개 합쳐서 1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정말 극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코스피는 아래 꼬리를 달고 슬쩍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192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까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가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1000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2000억 매수, 기관 30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 1300억 매수합니다. 말 그대로 장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그 와중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꽤나 의미 있는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을 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저점 당시 연기금 매도를 봤을 때 연기금이 크게 저점 매수를 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 강력한 저점의 신호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 10월 전, 그러니까 9월까지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하지만 10월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슬금슬금 매수량을 늘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이제는 바닥권 매수를 시작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기대감 조금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기금 무엇을 샀을까요? 아마도 저점을 노리고 들어온 거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샀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300억 매수, LG엔솔 200억 매수, SK하이닉스 116억 매수, 네이버 98억 매수, 삼성 SDI 58억 매수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크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와중에 어제 미국장이 또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미국 긴축 우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공포심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가장 컸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내년에는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S&P는 앞으로 2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가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35.1원.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고점 9월 26일부터 28일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고점을 오늘 내일 뚫고 올라가는지, 특히 목요일날 CPI가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굳이 엄청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고 조금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니케이 2.6% 하락, 일주일 만에 돌아온 상해 종합 0.1% 상승, 항셍 1.7%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은 0.2% 정도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은 특이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중에는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하지만 마지막에는 3천억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막판에 쭉 끌어올린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옵션을 봐도 콜 옵션을 크게 매수, 풋 옵션을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방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코스닥 레버리지,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LG전자, SKC, LG머티리얼즈, 레버리지, LG생건, 알테오젠, 코스닥 150을 매수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가 무려 7.3%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SDI, LG화학, 카카오, 삼성전자, 셀테리온, 현대모비스, LG노텍,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SOIL, LNF, 포스코케미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FOMC 의사로 공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예정,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옵션 만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사료, 2차전지. 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의 히토류 보복 전망에 동국 RNS 상한가 도착, 유니온 머티리얼 14% 상승, 유니온 3% 상승, 티플렉스 0.4% 상승으로 항상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올라가는 그 친구들이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 격화에 따라 사료주가 재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팜스토리 4% 상승, 한탑 5% 상승, 이지바이오 1% 상승,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있습니다. LG엔솔 3% 상승, 삼성 SDI 1.5% 상승, 일진 머티리얼즈 5% 상승, 에코프로비엠 1.4% 상승,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에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1.4% 하락, SK하이닉스는 1%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오히려 되돌리는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매우 안 좋았습니다. UBS, GM 및 포드 매도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 좋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아 5% 하락, 현대차 4% 하락, 결국은 3분기에 최대 실적으로 낼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완성차 업계가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리비안 대규모 리콜 소식에 하락, 대원화성 5.8% 하락, PNT 7% 하락, 그리고 5G 관련주가 안 좋았습니다. 5G 성장 속도가 꺾였다, 이러한 분석에 RFHIC 10% 하락, 서진 시스템 8% 하락. 애초에 주가를 보면 성장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관련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내일 금통이 빅스텝 예상에 SCI 평가정보 17% 상승, 고려신용정보 3% 상승, 빗썸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에 관계사가 급락했습니다. 인바이오젠 하한가, 비덴트 하한가, 버킷스튜디오 하한가,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는 유일하게 1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방산주에서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플러스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심화 소식에 휴니드 5% 상승, 삼영 ENC 6% 상승, 그리고 코아스템이 캐몬을 합병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아스템 상한가 도착, 그리고 캐몬 27% 상승. 참고로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산업이 개항전기의 투자 사업부를 분할 흡수 합병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개항전기 7% 상승, 해상산업 10% 상승, 편의점 관련주인 BGF 리테일 2.3% 상승합니다. 연세우유 크림빵 누적 판매량이 1500만 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 2.5% 상승,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 신공장 준공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YTN은 오늘 5% 상승합니다. 지분 매각 추진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시황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이 하락의 마지막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일부터는, 아니면 늦어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쭉쭉쭉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